자, 지난 시간에 여기 이제 앞에 부분 이렇게 이제 구멍 뚫어주는 데까지 작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 여기 앞부분에는 지금 실제 제가 어제 이제 여러분들 링크로 보내드린 그 사이트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밑에 부분이 이제 막혀 있어요. 얘는 막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상태, 요 상태에서는 지금 요 영상, 요 이제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요렇게 이제 얘는 아랫부분을 이렇게 이제 얘도 보면은 그냥 큐브를 꽂아 놓은 것 같아요. 큐브를 꽂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연결시켜 준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저도 처음부터는 아예 그냥 여기를 큐브로 꽂아 주려고 지금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좌우 대칭 다 10m 시켜 놓고 난 다음에 모양을 보도록 할 거예요. 뭐 지금부터 넣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10m 넣어 주시고 얘네 람보르기니 앞뒷면 앞부분하고 뒷부분 요거 두 개를 선택을 해서 Alt G 그룹을 지어 주신 다음에 얘를 이제 10m에다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편에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제게 여기가 이렇게 좀 겹쳐져 있네요. 10m가 지금 위치가 가운데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 10m 요 위치를 10m 위치는 가운데인데 중심축이 약간 좀 얘네들이 좀 많이 어긋나 있네요. 요거 자 얘네들은 일단 여기 가운데 부분 점을 다 선택을 해서 여기 X축에다가 여기 뭐 사이즈 요 부분도 0이 아니신 분들은 0으로 맞춰 주시고요. X가 0이 아니신 분들은 0으로 이동을 시켜 주세요. 0으로 요 뒤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 부분도 여기 점을 가운데 부분 점을 선택을 해서 얘 지금 여기 안 보이네요. 가운데 부분 점을 선택을 해서 자 0점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부분이 그래도 안 맞네. 요 중심축이 가운데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널 중심이 요거 맞춰놓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중심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요 널 부분에 요거 Enable Axis 부분 선택을 해주시고 Enable Axis 선택을 해주시고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스냅도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죄송해요. 요거 말고 그냥 프론트에 앞에 부분 점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스냅 여기를 켜놨는데 스냅을 켜놓고 길게 눌러주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떠요. 여기서 그리드 워크플랜 스냅으로 요것도 활성화를 시켜주면 얘를 옆으로 이렇게 그리드에다가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요 위치가 가운데니까 이 위치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딱 정확하게 좌우가 어긋나지 않고 맞아 떨어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 자,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뒷부분도 여기 선택해주고 확대해서 요 그리드 가운데로 이렇게 이동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그리드 중심으로 그러면 뒷부분도 이렇게 딱 맞게 떨어져요. 자, 일단 요거 크기, 요거 위치, 점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거를 이제
색깔이 검은색으로 보여서 잘안 보이니까 쉐이드 색상도 좀 바꾸겠습니다. 폴리곤 노멀이 그건 아닌 것 같고 쉐이드 와이드. 네.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네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제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 옆부분도 이제 라인을 좀 다듬어 줄 거고, 여기 바퀴 부분으로 이제 라인이 들어가게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윗부분 보면 얘네들은 여기 밑으로 라인이 내려와서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이죠. 헤드라이트 부분 이쪽으로 이제 라인이 좀 들어가 줄 겁니다. 이쪽으로 라인이 들어가 줄 거라서 그쪽으로 좀 빼줄 거라서 요건 좀 놔두시고 이제 옆으로 가는 부분들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도 지금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연결을 시켜줄게요. 자, 여기 뒷부분 건 좀 안 보이게 해주시고 앞에 것만 선택해서 점을 선택을 하고 자, 스냅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K 두 번 눌러서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해주죠. 여기 이쪽으로 왜 안 내려주느냐, 얘 실제로 여기 모양 보시면 라인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한 줄 더 들어갈 거고요, 이쪽에도 라인이 이렇게 또 하나 더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 더 들어갈 거고 여기도 지금 현재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를 또 따로 어떻게 만들어 준다라기보다는 자, 여기 선이 좀 더 들어가면서 정리가 또 들어가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현재 삼각형이고요. 여기 지금 점이 하나 남아있네요. 자, 여기 라인 들어갔으면 이번에는 요 휠 부분 모양을 좀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휠 부분. 자, 여기 화면 이제 사이드 뷰 도면 보시고 자, 여기서 모양을 좀 나눠 줄게요. KK 자, K 두 번 눌러서 여기 라인을 같이 맞춰주도록 하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로 라인. 앞에 본네트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자, 일단 요거 둘째 치고 요 부분만 먼저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먼저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여기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중간에. 일단 여기까지. 여기도 한번 찍고 넘어가죠. 자, 여기까지 라인 만들어줬습니다. 얘도 중간에 한번 찍어주고 넘어갈까요? 요 부분. 해서 이 라인을 지금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주셨으면 이 라인을 더블 클릭으로 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탑뷰 보면은 얘네가 여기도 이렇게 모양 여기에 맞춰서 좀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점을 잡고 이 위치를 여기 라인에 이렇게 좀 반듯하게끔 만들어지게 이동을 좀 시켜주세요.
뭐 스냅을 켜줘도 됩니다. 스냅을 여기 스냅 켜주고 여기 보시면은 자 엣지 스냅이라는 게 있어요. 엣지 스냅을 켜주시면은 얘가 이동을 할때 여기 라인에 가서 탁 이렇게 붙습니다. 스냅으로 요 엣지 부분에 가서 이렇게 붙어요. 점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이동시켜서 여기에 바짝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반듯하게 여기 이제 타이어 들어갈 부분 반듯하게 이렇게 모양이 맞춰지게 되죠. 자, 요 부분도 그냥 끝까지 쭉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끝까지 연결시켜 줄까요? 여기 스냅 끄고 자, 비슷한 간격으로 끝까지 내려주겠습니다.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은 그냥 놔둘까요? 이쪽은 일단 놔두고, 여기까지는 놔두고, 이 앞부분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데, 지금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은 이두개점 잡고, 여기 아래쪽 점에다가 웰드, 아래쪽 점으로 웰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탑뷰 보고 탑뷰로 확인하면서 자 일직선으로 약간 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 부분 이제 요 모양 만들어 줬으니까 자, 이제 또 다른 부분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앞부분만 많이 잡고 있어서.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문쪽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은 지금 현재 굉장히 여기도 모양이 난해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거 참고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라인 중간에 점을 하나 찍어 줬었는데 요거 좀 정리하면서 라인을 자, 연결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옆 유리창 부분도 지금 여기 천장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돼 있어서 여기 라인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 주고 위에 지붕부터 좀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커툴로 여기 위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자, 요 위치죠. 그리고 사이드뷰에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붕도 지금 이렇게 모양이 잡혔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리창이 되는 부분. 요 유리창이 되는 부분, 유리가 되는 부분은 여기 요 라인입니다. 자, 여기를 자, 라인 컷으로 그려줄게요. 해서 요 부분을 지워서 요 라인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부분 들어갈 때는 뒷부분이 보여줘야 뒷부분하고 같이 연계도 시켜줄 수 있어서, 자, 뒷부분 보면서 얘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요 라인 붙잡고, 뒷부분에 요 라인 붙잡고, 자, 얘한테 베벨을 주세요. 베벨. MS 눌러서 베벨. 베벨 준 다음에, 자, 요점 위치 또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뷰 보면서. 어차피 얘는 여기에 붙을 거예요. 여기에. 요 위치에. 그래서 스냅 펴주시고, 무브 툴로 얘를 자꾸 이동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빈 공간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도 빈 공간 클릭해서 이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어차피 가운데 있는 애들이니까 가운데 있는 애들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그 주변 얘네는 자 도면 보면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 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문 부분을 이제 좀 어느 정도 다듬어서 진행을 해줄 거라서, 자, 사이드 여기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은 라인이 오다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요거 안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프론트 부분입니다. KK 눌러서 여기 이렇게 연결시켜줄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시고, 요거는 필요가 없죠. 얘네는 필요가 없어서 Alt Delete로 지워줍니다. Alt Delete 딱요 모양만 나오게. 그리고 얘는 밑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 얘도 요 부분도 자 라인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얘도 밑으로 내려줘야겠죠. 삼각형이 이상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도 밑으로 내려주시고, 자, 여기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탑뷰에서 보면서 요점 위치도 조절을 좀 해주세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져요. 이렇게 들어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이드뷰에서는 그 라인이 안 보입니다. 사이드뷰에서는 여기 다른 사람이 모델링 해놓은 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윗부분이 이렇게 평평하게 들어가요. 그죠? 평평하게 들어갑니다. 요 윗부분. 그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탑에서 봤더니 얘가 라인이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 여기 삼각형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자, KK 눌러서 라인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요 라인은 뭐 Alt Delete나 해서 지워 주시면 되죠. 그리고 얘도 지금 보면은 여기는 탑뷰에서 봤을 때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그죠? 여기는 없는 부분인데, 사이드 뷰에서 보게 되면은 라인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자, 모양 좀 다듬어 주면서, 여기, 모양 요렇게 다듬어 주면서, 얘가 여기까지 가줘야겠죠? 요 부분이. 이렇게. 자, 요 위치인 것 같아요. 이대로 보니까. 예,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문 밑으로 내려오는 요 라인들은 옆으로 뭐좀 옮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 따라서 계속 쭉 연결 일단 시켜줄게요. 여기서 이렇게 사이드 뷰에서도 보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윗부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차 옆문이 여기 위에 라인에서 열리는 겁니다. 밑으로는 안으로 움푹 파여져서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 K 두번 눌러서 여기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위쪽으로. 얘 아래쪽 얘는 좀 튀어나오는 부분이라서 요 모양 잡아주시면 되고요. 요 라인. 요 라인 잡아주시고, 자, 그다음에 탑뷰 보고 그 위치 자, 얘만 좀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얘만. 얘만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밑에 라인도 같이 잡아서 요 부분 일단 보이는 부분들 라인들을 또 이렇게 다 잡아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도. 얘도 같이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튀어나온 부분이니까. 요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얘가 가장 많이 튀어나올 거고요. 얘는 네, 요 정도 이제 튀어나올 거고, 요 안쪽에 있는 요 요소들은 안으로 쑥 들어갈 겁니다. 얘네는 지금 뭐 탑뷰를 보든 사이드뷰를 보든 프론트뷰를 보든 얘가 들어가져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타이어에 한 요 정도? 요 정도까지 안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을 그래서 다 일단 선택을 하고 들어갈 부분도 선택하고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얘는 튀어나오는 부분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놓아주시고, 이제 밑에 부분까지. 여기까지. 라인 넣어서, 이게 라인이 한 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얘를 안으로 넣어줘야 되니까. 정도 모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옆에 문 이렇게 모양 만들면서 지금 여기가 또 틀어지죠. 라인 개수도 달라지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뒤쪽으로 해서 좀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지금 요 부분에 라인 들어가 있는 것도 여기 뒤쪽으로도 라인 더 넣어서 얘랑 연결시켜 줘야 되니까 자, 한번 진행해 보죠. 여기도 이제 루프컷 KL 눌러서 라인 하나 넣어 주시고요. 아, 그냥 KK로 넣겠습니다. KK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어 주시고, 여기 점을 얘 위치로 옮겨주려고 할 때는, 자, 점을 선택을 하고, 스냅을 켜주시고요. 스냅, 그리고 이동시켜준 다음에, 그리고 또 꺼주시면 돼요. 근데, 이왕 킨 김에, 떨어져 있는 부분들만 좀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여기도 좀 떨어져 있죠?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스냅 다시 꺼주고, 그리고 나서 자, 요 위치를 맞춰 줄게요. 요 같은 라인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 모양 잡아 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들어가지게끔. 아직 요 뒷부분은 아직 다듬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놔주시고 또 점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면서 여기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겠네요. 이 부분. 이렇게 모양 맞춰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지금 보면은 좀더 평평하게 좀 부드럽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자, 그 위치가 요 라인이 되겠네요. 요 라인. 자, 일단 여기까지만 좀 봐둘게요. 아직 이 뒷부분 어떻게 될지 좀더 자세히 봐줘야 될것 같아서. 자, 이렇게 놔주시고. 오,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여기, 이 부분이. 뭐 안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고, 튀어나와 있고요. 쟤는 또, 그죠? 위에도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어렵게 모양이 좀 어렵게 돼 있네요. 요 이제 이거 차 문에 좀 연결되는 라인을 이제 만들어서 요 부분도 모양 연결을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KK 누르고 라인 이어주시고요. 요렇게 여기도 지금 보면은 하나로 모이죠. 하나 여기 한번 찍어주고 이렇게 연결시켜주세요. 자, 일단 가로 라인을 좀다 넣겠습니다. 여기도 모양에 맞춰서 꺾여 있는 부분들 모양 맞춰서 넣어주세요. 얘는 여기까지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부분이 조금 자 일단 여기 두 줄만 넣겠습니다. 지금 라인 어떤 걸 집어넣냐면 요 부분하고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자, 진행합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모양들이 또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서 얘도 여기도 한줄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요 부분. 그래서 여기도 라인 한줄 넣어주시고, 자, 이제 새로 생긴 점들. 이 새로 생긴 점들을 여기에 붙여주겠습니다. 스냅 켜주시고, 자, 여기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모양을 다듬습니다. 얘가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 바깥으로 이렇게 외곽 라인에 맞춰주죠. 요 라인들이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 모델에서. 그 외곽 라인에 맞춰서 밖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안으로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요것도 이제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모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안쪽으로 이제 좀 깊숙 좀 안으로 쑥 넣어줄 거니까, 자, 여기 모양을 또 만들어 줘야겠네요. 이 부분. 와, 여기 뒷부분으로 가면 가서 앞부분이 쉬웠던 부분이네요. 자, 뒷부분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안으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을 거고, 얘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을 거고요. 계속 진행하죠. 자, 여기 라인 부분을 모양을 좀 만들어 줄게요. 얘가 요 라인은 자, 다르게 안쪽으로 더 넣어 줄 거라서, 자, 여기 이렇게 모양 좀 다듬어 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지금 가장 난감한 부분이 됐는데, 자, 얘네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가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라인을 좀더 만들어 보죠. 자, 여기 KK로 얘가 안으로 들어가 줄 거니까, 일단 여기를 두 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두 줄. 이렇게 두줄 여기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얘도 요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더 연결시켜 주죠. 그다음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더 들어가줘야 될것 같아요. 더 깊숙이. 여기가 지금은 비슷한 두께로 지금 들어가져 있는데, 얘네가 안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기울기를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게끔. 안으로 들어가게끔 잡아주세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끔. 여기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 복잡해진 이 부분에서는 자, 선을 다듬어 주셔야 되는데, 이두개 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한쪽으로 연결해 주시고, 자, 자, 여기는 요 라인을 컨트롤 딜리트로 지운 다음에, 컨트롤 딜리트로 지운 다음에, 자, 여기 안에다가 요 모양으로 여기 좀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 어차피 튀어나오는 엣지 부분이라서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제 자동차도 이제 이런 부분들 조금씩 지금 얘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으니까, 자, 프론트 뷰 보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겠네요. 일단은 요 부분들 지금 다 기울어져 있으니까 X축으로 더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부분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부분. 자, 지금 아직까지도 모양이 잘 다듬어지지 않아서 얘네들 라인을 좀더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KK 눌러서 이렇게 연결 해주고. 지금 이 부분이 좀잘안 잡히니까, 여기 모양이 안 잡히니까, 여기가 좀 애매하네요. 여기가. 자, 죄송합니다. 여기 라인 놓지 마시고, 컨트롤 딜리트 다 지워준 다음에, 자, 얘 옆으로 그냥 쭉 뺄게요. 이 라인을 여기서 KK 눌러서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시켜 주시고요. 여기 연결시켜 주시고 얘는 지워줍니다.
컨트롤 딜리트. 그리고 나서 사이드 뷰 보면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요거야. 애들은 좀더 뒤로 밀어주고. 좀 기울기도 좀 맞춰주시고. 그러면 자, 요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여기가 다듬어진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옆으로 라인을 빼서 이제 모양을 다듬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여기도 좀 정리가 안 되기는 했는데, 자, 일단 얘네들 요 부분 모양이 자, 요 부분이에요. 요거 먼저 커다란 요 모양부터 요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K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일단 안쪽 부분 자, 요렇게 지금 어디냐면 요거예요. 요 모양이 만들어져 있으면 됩니다. 이 모양 잡아주시고 그리고 자, 여기 필요한 라인들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필요 없는 라인은 컨트롤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 모양이 여기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